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24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24장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되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홀 뛰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대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기를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기 중 세기를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본을 얻게 할지어다.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바로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본문이 무척 길죠. 예.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는 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서 이제 이삭을 취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산에 드려지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그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성령이 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바로 이삭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의 그림자고 또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브가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은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로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을 때 이삭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잠깐 적고 창세기 28장 봅시다. 28장 8절에 봅시다.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러죠.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아들의 신부로서 믿음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맹세시키기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삭의 아내를 삼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가 되는 사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빌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은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본을 얻게 할지어다. 이들은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 요손 약속의 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집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를 이렇게 연결시킨 것은 바로 리브가에게 뭐가 있느냐?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킨 겁니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리브가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는 야곱을 낳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는 사람인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가장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분은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어떤 훌륭한 건축을 했으면 건축가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베토벤 했던 걸 작곡했으면 작곡한 베토벤이 제일 잘합니다. 어떤 훌륭한 조각을 했으면 그 조각가가 제일 잘하잖아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 인생을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군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시고 믿음이 있는 리브가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나안 사람은 되지 않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가 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24장입니다. 리브가는 첫째 믿음 있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정조를 지키고 있는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의 아내는 다 심히 아리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담도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그래 예수님 모형이 된 사람이 아담이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는 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뻐서요. 그렇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그 이집트 내려갔을 때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 취하려고 하는 거 봐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에 심히 아리따고 그랬고 야곱의 아내가 되는 그 라헬도 얼마나 이뻤으면 라헬을 위해 수고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기에 들어간 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사람 아내가 왜 전부 다 아름답게 나올까요? 솔로몬도 예수님 모형이 되죠. 솔로몬의 모형이 그 솔로몬의 그 아내 되는 사람 그 얼마나 이쁘게 안 나옵니까? 그잖아요. 술람 여인도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요 업대기는 이건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그 사랑스럽게 볼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 껍데기는 사실 요 하나 벗겨놓으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껍데기 보고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대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그 사랑하실지를 여기에 보여주는 말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심히 아리따고 했으니까 그 동네에서 남자들의 호감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히 아리따고 했으니까 지금 됐을 거 아니에요. 사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정조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일 리브가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를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삭의 아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정조를 지키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결과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리브가가 심히 아름답지만은 지금까지 남자가에 안 했다는 건 뭡니까? 왜 자신을 지켰을까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리브가는 정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만날 때 그 당당히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신앙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신앙의 지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조관념이 없어지잖아요. 신앙의 지조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집장애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정결한 처녀로 살다가 이삭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미로라 하미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미로라.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간다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더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더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리브가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가까이 하다가 이삭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합당시를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 조사하면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남자들을 가까이 하는 상태에서 이상 만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건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늠하는 제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야고보 4장 써봅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미갈은 다윗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받을 때 딴 데 시집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먼 훗날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운명을 함께 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딴 남자와 시집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긴 되지만은 영광스럽게 되지는 못했잖아요. 만일 미갈이 다윗이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을 받고 운명을 함께했다면은 미갈 생애는 영광스럽게 됐을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날 때까지는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조를 딱 지키고 있는 것 봐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 이방원의 하여가 아시죠? 정몽주의 단신과 알잖아요. 그 정몽주가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했을 겁니다. 이방원이가 이제 하여가 썼잖아요. 야, 지금 고려가 이제 끝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됐는데 왜 고려 충신으로 있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여가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식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런 못하고 저런 못하냐.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제 마음 돌리고 대충 살면 되지. 꼭 고려 충신으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게 꾀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충신이잖아요. 그는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니명한 일판단심이야 과실줄이 있으랴. 구원 안 받은 게 확실하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예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있든 없든 영혼이 있든 없든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그 지조가 대단한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주님께 충성이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도 그 리브가를 딱 보신 겁니다. 리브가가 왜 그렇게 아랫답고 유혹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자기 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구별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리브가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창세기 24장 봅시다. 자,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열 피를 데리고 갔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 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솜타미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되라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였더라. 그런데 이 열피를 데려온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 좀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내게 물 달라 하나이까? 탁 쏘아붙였죠. 그것에 비해서 리브가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게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거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이 여자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중심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물 좀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 종에게 급히 물을 줄 뿐 아니라 보니까
낙타들을 또 물 먹고 싶어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먹이는 거 봐요. 그러면 리브가가 상당히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중심의 여자가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여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리브가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리브가는 하나님 중심이 돼 있고 이웃이 두 번째 하는 자격을 자기는 세 번째로 빠져나가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중생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이 두 번째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하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리고 자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조이 성교회는 원래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 second, 다른 사람은 두 번째,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는 되잖아요. 조이 성교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잠언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2장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 짐승을 어떻게 대하는가 봐도 대충 그 사람 알 수 있죠. 짐승만 보면 짐승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걷어 자고. 그거 좀 약간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작은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 가꾸는 걸 좋아하고 짐승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마음 자세가 좀 바르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짐승을 학대하고 자기보다 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요, 정신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 짐승에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도 아주 희생하는 거 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이웃은 두 번째, 자기는 저 세 번째, 저 바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또한 희생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8절 그가 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해 긷는지라. 여기에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구절이 19절에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리브가는 낙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가 한 번 먹을 때 얼마 먹는 줄 아시죠? 보통 80리터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80리터를 먹으니까 10마리를 데려왔는데 10마리를 80리터면은요 곱하기 하면 800리터거든요. 그러면은 20리터 항아리로 계산하면은 40번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요 120분이니까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낙타를 배불리 먹이는 이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아주 기꺼이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리브가는
아주 희생할 줄 아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이 리브가는 그걸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했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뭔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얼마나 아주 심차게 사는지 보지. 아주 희생을 하는데 보통 게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희생과 수고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특징이 여기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좀 달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톡 쏴붙였는데 이 리브가 하는 거 봐요. 물 줄 뿐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배불리 먹이리다 하고 희생적으로 행하는 거 봐요. 아주 희생적인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주님 중심이고 그리고 희생적이라는 게 특징인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신 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수고할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좋을지 몰랐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은 이 리브가는 얼마나 부지런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봅시다. 거기에 18절에 보시죠. 그 가로대 주여 마지소서 하며 급히 물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리고 20절에 급히 그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해 긷는지라. 16절에 보면은 우물이 아래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우물이 아래에 있습니다. 우물이 아래에 있는데 여기 급히 물 항아리를 손에서 급히 내려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급히 우물로 달려갔다. 뭐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 수 있죠? 자, 리브가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다 부지런한 겁니다. 주님이 놀고 있는 사람 쓰신 적이 없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한 것이고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한 것이 없이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보세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찾아봅시다. 6장 6절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 얼마나 부지런해요. 좀 더 덜 자자, 좀 더 덜 졸자, 좀 더 덜 눕자 하면은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봤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지지 아니하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장님이 되고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회사 생활할 때 얼마나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장님에게도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리브가는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 부를 때 다 일퇴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런 말 나와 있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물질 하는데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채식을 벌에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물질 하는 거 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끈질긴 사람이고 엄청 성실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대에 많이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어부지만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근무를 열심히 깊고 있었잖아요.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리브가를 보신 겁니다. 리브가, 야, 참 부지런하구나. 성경 잠언 전도서 5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5장 9절.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은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모든 사람 위에 있다. 이 지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면은 땅에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돼 있고 왕도 밭의 소산 받느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살게 하셨고 부지런하면은 땅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지구는 인생을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잖아요. 이 성경도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만 하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성실하게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두신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았을 때 주님 저는 이렇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핑계댈 수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감히 자기가 구원 받지 못한 것에 핑계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산다면 땀을 흘린다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성경들을 주셨고 그리스도도 주셨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있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부지런하면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써봅시다.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말만 해도 되는데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냉랭한 마음으로 몰고 말고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 특징은 뭡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아이작 뉴턴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상 작은 일에도 관심 가지고 꾸준히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최선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윈 진화론 만든 사람, 그 사람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을 썼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다윈을 보면 다윈은 결코 여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낭비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 철학은 짧은 시간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리브가는 아주 부지런한 이유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확실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리브가는 선을 행하는 데 신속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4장 17절 그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 급히란 말이 나와 있죠.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리고 20절에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이르고 우물려 달려가서, 항아리에 이고 달려가는 거 생각해 봐요. 아주 선행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 봐요. 이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뭘 좀 달라고 하니까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아주 재빨리 선을 행하는 데 아주 신속한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곧 즉시 그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신속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얼마나 신속한지 알 수 있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례 행하라 했을 때 그날 즉시 할례 행했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소리 듣자마자 집에서 길려고 연습한 사람 318명 데리고 가서 단까지 기어코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오는 거 봐요. 독자 이삭 바치라 했을 때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는 데 신속하고 주님 명령을 신속히 준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선 베풀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겁니다. 낯선 사람 찾아와서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급히 마시겠죠. 리브가는 선 행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뭔가 착할 일 할 데 없을까? 그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선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즉시 선을 행하는 이 모습 보면은 정말 신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의 세력을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의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의 세력을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러면 이제 상과 기회가 영영 지나가는 겁니다. 리브가에게는 모처럼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선행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얼마나 사소한 부탁이잖아요. 그 사소한 부탁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삭과 연결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준비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이제 지역에 교회당 같은 거 지을 때요. 아이고, 교회당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당 짓기 전에 구원받아서 아주 생고생하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게 아니라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면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그 기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르밧 과부 이제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기름통에 이게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리해 먹으면 죽을 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왔잖아요.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 마지막 먹으면 요리하면 죽을 집에 가서 그거까지 바치라는 거 최악의 상황에서도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을 때 그게 큰 축복이 됐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선행할 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리브가는 선을 행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신속한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건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물동이 이고 그 밑에 내려가서 물동이를 이고 이거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봉사하려면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리브가 아주 건강한, 일 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그림자가 될까요? 모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강건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리브가 아주 건강하잖아요. 신앙적으로 강건해야 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찾아봅시다.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정도면은 엄청난 힘이 있는 자지 않습니까? 원래 히브리어로는 현숙한 여인이 원래 일 잘하는 여자 가르치는 겁니다. 현숙하다는 게 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뚝도 굵고 아주 일 잘하는 여자를 원래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리브가는 일을 잘합니다. 아주 강건하잖아요. 자, 왜 이렇게 일을 잘했을까요? 잘 먹었으니까. 새끼 꼬박꼬박 먹고 잘 먹으니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하나 어떻게 될까요? 잘 먹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을 잘하는 일꾼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가 잘 먹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막 4개도 먹고 5개도 먹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꾼들, 교회 안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징이 말씀을 잘 먹는 거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먹지 아니하고는 그 신비있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가 쫙 고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가 쫙 고른데 빠진 것이 없이 고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뭘 가르칠까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아가서 찾아봅시다. 아가서 4장 한번 봅시다. 4장에 4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여인 만났을 때 칭찬해 주는 모습인데요. 주님 우리 만났을 때 이런 모습 칭찬해 주실 겁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가 쫙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씹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걸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가 다 보인다는 것은 울고 있는 모습입니까? 웃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를 쫙 보이면서 울긴 어렵고, 한번, 이 한번 보이면서 물어봐요. 어렵습니다. 신랑 앞에서 이가 다 보인다는 건 뭡니까? 기뻐하면서 하는 모습이잖아요. 기뻐하는 모습.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리브가가 아주 건강한 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일하다 가는 겁니다. 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믿음에 깨어서 남자답게 여자도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자는 리브가는 강건한 여자입니다. 또한 리브가는 친절과 온유 여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창세기 24장 시작합시다. 24장 23절입니다. 23절 가로대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 이 말하는 거 뭐야? 아주 얼마나 상냥하게 말하잖아요. 상냥하다고 안 쓰여 있는데, 안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문맥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을 집에까지 이렇게 이끌어들이는 거 봐요. 이거 보면은 리브가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과 온유와 사랑으로 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인 자이기 때문에 좋은 날 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고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상냥하게 낮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집으로 이끌어드리는 거 봐봐요. 베드로 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아마 리브가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원하는 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리브가는 이렇게 하도록 힘썼을 겁니다. 리브가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쌀쌀 맞고 냉정 맞으면은, 냉정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이끈 노래할 때, 우리 말 이끈 노래할까? 퉁명스럽게 해봐. 아니, 네가 먼저 해. 밖에. 우라늄. 아니, 그거 말고. 수산나 나트륨. 그 처음부터 말물 팍 맞는 사람 있죠? 여기에 저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쌀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 아주 냉정하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 못 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 건지는 장애가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맹금주는 다 부정하게 되죠. 그 싸나온 겁니다. 싸놓은 건 다 부정한 거거든요. 여기에 이 리브가가 언어 생활, 언어에 있어서도 아주 친절하게, 아주 온유하게 위아래를 잘 알아보는 그런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또한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결단하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24장 다시 봅시다. 이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되어졌다는 것을 리브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과 이게 이제 그 리브가 집안 식구들은요, 이제 리브가가 멀리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얼마나 아쉬운지. 아니, 며칠을 더 있다 가야지.
한 열흘 정도는 더 있다 가야지 이르기를 합니다.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었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리브가는 혈육을 이긴 여자입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이삭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오로지 아브라함의 종의 증언을 듣고 가는 것 봐요. 가겠느냐? 그런데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낙타 타고도 한 30일 이상 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집을 떠나면은 다시 어머니 아버지를 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장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봐요. 가겠느냐? 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가겠나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떠나는 것 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 거쳐서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룻은 모함 제자입니다. 그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형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 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세우는 것이 주님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것 봐요. 그 확실한 생명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에스라 7장 쓰자 봅시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719페이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율법에 속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피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근데 그 영광을 헌정하지 버리고 스스로 고생길에 접어드는 거 봐요. 9절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20일 걸렸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 마음에 그 전에 벌써 결심이란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지. 때가 되면 떠나야지. 때가 되니까 과감하게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길을 택하는 것 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날 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봐요. 그걸 통해서 리브가가 참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뒤따라고 있거든요. 누구 강아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둘이 딱 갈라질 때 어느 쪽을 따르나 보면 알 수 있죠? 야, 저 누구 집 강아지구나. 보면 다른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고독하게 됐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도 주님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 선택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알 수 있잖아요. 리브가는 가겠느냐? 예, 가겠나이다. 그걸 통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거든요. 리브가는 하나의 소년대, 어떻게 자기 형제들이 다 있고 자기가 일생 동안 그 살아온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만들고 그 믿음 때문에 길을 가는 것 봐요.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리브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리브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리브가가 왜 영광스럽게 되었을까요? 가겠느냐? 예, 가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고 그녀가 주님의 완전한 작품이 된 겁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갔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름이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적당히 사는 크리스찬과 인생을 완전히 의지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강과 바다는 차이가 나잖아요. 강에도 물이 있고 바다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큰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빛나게 됐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 종과 같이 낙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한 30을 올려 가는 겁니다. 가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을 얘기해 줬을까요? 그 30일 정도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이삭에 대해서 알려줬을 겁니다. 이삭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해줬을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 종은 바로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세상 길을 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결국은 이삭을 만나서 아내가 됐습니다. 그처럼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시작합시다.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오의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그 멀리 찾아와, 멀리 찾아왔습니다. 낙타고 보지 못한 이삭을, 보지도 못한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온 리브가를 사랑했다. 창세기 26장 봅시다.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한 번만 일이 있는 셈잘 안 들키거든요. 이게 들켰다는 것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시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상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지상에서 순례길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리브가는 사랑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모든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실 겁니다. 호세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랑 자격은 의로워야 되겠죠. 의와 공변됨과 또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총과 긍휼의 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에서, 화려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당대 이삭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사람의 특권은 상상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남으로써 참된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일생을 함께 사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주지 않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모습으로 아름답게 바꿔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이거 애벌레 시절, 애벌레 시절입니다. 애벌레. 배추 뜯어 먹고 사는 애벌레 시절입니다. 여기 나중에 나비가 되면 꿀과 꽃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혹시 그 출퇴근 시간에 전철에서 한번 얼른 보시면요, 좀 떨어져서 한번 보시면은 손만 떼어놓으면 영락없이 애벌레입니다. 전철 속에 막 밀고 들어가는데 보면 우르르 들어가는데 얼른 보면 애벌레예요. 우르르 나오는데 보면 애벌레입니다. 이게 우리 애벌레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모습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만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중심이고 이웃이 두 번째가 되고 자기는 세 번째로 빠져나가니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리브가 희생하는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희생도 얼마든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데 신속히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니브가 어떻게 혈육을 이겼을까요? 믿음 때문에 혈육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혈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주님께, 그 이삭에게 사랑받았잖아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4장에 한 구절 봅시다. 여기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22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5, 2, 3절 봅시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은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리브가와 리브가 집안 식구들이 받은 선물들이죠. 선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선물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대충 이걸 확장시키면은 이삭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 선물을 보니까 조금 봉사했는데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거부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일부를 맛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주님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도 뭔가 주님이 조금 주시는 게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뭔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있을 것에 대한 일부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포도 한 송이는, 그 큰 포도 한 송이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조금인 겁니다. 그거 보면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대충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주님이 주시는 걸 경험할 때 그것을 무한히 확장시키면은 천국은 그 무한한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일부입니다. 그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천국은 뭡니까?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세계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지극한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 지금 리브가가 얻은 것은 실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나도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빚만 받아도 기쁘다면은 주님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더 크게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조그만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래보다 많은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를 지키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브가는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 성도의 모형이고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리브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여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냥에 가리라. 새시 되는 새의 물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